K가 있는 삼각형에서 6이랑 10이라는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뭐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 코사인 A만 알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사인 A 입장에서 살펴봤더니만 6, 루트 15, 6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죠. 따라서 코사인 법칙 쓰면요. 루트 15의 제곱은 15고요. 6의 제곱, 6의 제곱이죠. 36 플러스 36 마이너스 2배에 6 곱하기 6 코사인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얼마예요? 72 코사인 A로 쓸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예요? 72고요.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72 마이너스 15 하면 얼마예요? 57이 되어서 코사인 A가 얼마가 된다? 72분의 57이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선생님 굳이 지금 약분하지 않을게요. 필요할 때 할게요. 자.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래서 X의 분포, Y의 분포인데 이게 확률 변수를 조작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확률은 똑같아. A, B, C, D. 근데 1, 2, 3, 4가 11, 21, 31, 41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Y라는 이 확률 변수는 X에다가 10배를 해준 다음에 10배를 해줘. 10배를 해주면 10, 20, 30, 40이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했어? 1을 더해버리면 바로 Y가 나온다 이거지. 1을 더해버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카운트 해볼 거야. Y의 평균을 계산할 거고 Y의... 주어져 있어요. 그럼 A3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A1과 A2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값이겠죠. 즉 A1과 A2의 값을 가지고 A3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동시에 A3이랑 A2를 가지고 A4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앞에 있는 거 두 개를 가지고 A5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A6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A3이 주어져 있고 앞으로 갈 거예요? 뒤로 가야 돼요? A6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자, 그러려면 A3 다음에 A4도 알아내야 되고 A5도 알아내야 되고 그 다음 A6을 알아낸 다음에 뭔가를 해결을 해야 돼. 그럼 A4라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누구랑 누구를 알아야 돼요? A2랑 A3을 알아야 되죠. 즉, A2랑 A3 중에 누가 더 큰지를 내가 확인을 한 다음에 A4를 구하고 그 다음 A3이랑 A4랑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한 다음에 A5를 구하고 A4랑 A5랑 비교한 다음에 누가 더 큰지를 확인하고 A6을 구하면 되는 거야. 즉, 누가 기준이 돼야 돼요? A2가 기준이 돼야 되겠죠. 넣어줄 건데 각 상자에 두 개 이상씩은 들어가야 되잖아 이제. 그럼 생각해봐. 여기다가는 무조건 두 개 이상 넣어줘야 되고 두 개 이상 넣어줘야 되고 얘는 상관없죠. 몇 개 들어가든. 네. 그러니까 얘 들어가는 숫자를 이제 여기에서 음화정으로 좀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X 여기다가 이제 검은 공을 넣는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검은 공의 숫자를 얘기해보자고요. 그럼 X계, Y계, G계라고 하면 얘가 몇 개가 돼야 돼? 6개가 될 건데 X는 2 이상이어야 되고 Y도 2 이상이어야 되고 G는 0 이상 이렇게 가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얘기예요. 그럼 두 개 이상씩 다 담은 거니까. 그럼 두 개, 두 개를 줘야 되니까 네 개를 빼주면 프라임, 프라임 이런 방식 많이 받겠죠? 그러면 얘가 3H2가 되는 거야. 그럼 4C2니까 6가지가 나오죠. 아, 요런 게 6가지가 있는 거야. 그런 게 또 3가지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카운트 해주는 건 3 곱하기 6 해서 18가지의 케이스가 나타나진다. 요 작업만 여기 해주세요. 가능한 모델은 다 그렸어. 근데 조건 나를 만족하는 애를 찾아줘야 돼요. 나머지 탈락일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1보다 크거나 같아. 1을 경계로 오른쪽을 보는 거예요. 경계 포함해서.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접선의 기울기죠. 그 값을 맞는 순간이라고 해석해도 괜찮겠네요. 그지?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 중요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것. 얘가 한계여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오른쪽을 봤더니 그 값이 두 개 있네.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네. 탈락. 1보다 오른쪽을 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이네. 얘는 가능해. 1보다 오른쪽을 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이 두 번 있잖아. 탈락. 1보다 오른쪽을 봤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한 번이네요. 얘 오케이? 안 되죠. 1일 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순간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두 개 있는 거지. 얘도 탈락이네요.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 두 개 있네. 얘도 탈락이네. 얘밖에 안 돼.